2022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후보만큼이나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권자들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궁금해한다. 배우자들의 호감도까지 따지는 언론. 부부를 일심동체로 본 것인지 일찍이 후보 배우자의 됨됨이를 보고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지난 2017년 한국일보가 20에서 70대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투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응답자가 44.3%나 됐다. 대체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5.4%였다. 유권자의 90%가 후보 배우자를 투표 기준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등장했다. 후보 배우자도 검증하자는 여론. 배우자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 후보 배우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보 배우자 관련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다루는 검증 보도의 내용이 다른 듯했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다. 먼저 김건희 씨부터 살펴보자. 김건희 씨에게 따라 붙는 검증 보도로는 줄리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씨는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줄리 논란을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이 유력해질 때부터 한간에는 김건희 씨가 강남 묘음주점의 적개권이었고 줄리라는 이름을 써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건희 씨는 지난 6월 30일 뉴스버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다라며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 제가 줄리였으면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기억하는 분이나 보셨다고 하는 분이 나올 거다.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가려지게 돼 있다라고 항변했다. 첫 언론 인터뷰 후 사라진 김건희 씨.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는 검사와의 동거, 줄리꽃 기록 삭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명했는데 억울하다는 게 요지였다. 이 자극적인 인터뷰 이후 김건희 씨는 종적을 감췄다. 언론이 자극만 쳐치며 김건희 씨를 구석으로 몰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 등 정작 당사자 해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모양새다. 김건희 의혹이 계속해서 쌓이는 와중에 언론은 이제 김건희 씨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다. 어느 단계가 되면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가짜 뉴스 주인공 된 김혜경 씨.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미 대외 활동을 시작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 조회수가 80만회를 넘었는데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김혜경 씨는 최근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달 초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로 119까지 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에게 가해를 가했다는 정체불명의 괴소문이 돌았다.
그것도 모자라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 김혜경 씨를 카메라로 찍기 위해 한 언론사가 과잉 취재를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혜경 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취재 논란에 대한 신경을 밝혔다. 사실 김혜경 씨는 가짜 뉴스로 인해 지난 2018년 검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이른바 해경궁 김 씨 사건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이 한참일 때 이재명을 옹호하고 다른 여당 인사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생활을 엿보려는 건 관음증일 뿐.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보도의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언론이 이들의 과거 직업과 불의의 사고를 따져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는 거의 없다. 쏟아지는 배우자 보도를 바라보며 언론이 대중의 말초적인 관심을 자극해 조회수 장사를 벌이는 일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포장하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미 우리 언론은 너무나 멀리 와버린 듯하다. 김건희 씨의 줄리 해명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합리적 의혹 사항의 시중 소문에 대해선 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김 씨의 입장을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격앙된 김 씨가 스스로 소문을 언급해가며 입장을 밝혔다라며 기사를 쓴 이유를 김건희 씨에게 돌렸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대통령 후보였다면 사생활 역시 선택을 고려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률에도 헌법에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권한, 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 따라서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에게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모두 공개해야 할 책임도 의무도 절대 없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이아.